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입니다만 경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겨우 살아나던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될 조짐이고 사태가 길어지면 내수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기 반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긴 104.2.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다소나마 살아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승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사 시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이라 관련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들은 불안감에 소비는커녕 외출 자체를 꺼렸는데 자칫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재 해가지고 거의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나와 있는지 나도 모르겠고. 상인들은 설 연휴 전에 비해 음식점을 찾는 손님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저께 손님 진짜 없으셨어요. 우리 바쁜 시간에 진짜 뭐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어저께는 놀았어요. 이쪽은 데서.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음식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 관광업, 극장까지 내수는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외식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차적으로 타격이 올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자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제 다른 서비스업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2.4% 달성은 또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